아, 부담스러워. 요리조리 종횡무진 킹 맞는 싱어송라이터 민호 리. 민호리. 민호리 좋아요, 민호리. 이런 타입이야. 어우 좋아요, 민호리. 어 민호리. 앞으로 질문을 민호이 거 먼저 해주면 안 돼요? 많이 부담되는 거. 민호이 갑니다. 지금 갑니다, 민호이. 너무 부러워요. 민호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목표가 그 사람을 킹받게 하는 거래. 만나고 싶은데. 왜? 왜 그러죠? 약간 악연인가? 왜 그래요? 누구죠? 굉장히 팬이거든요. 굉장히 팬인 바로 태연 언니예요. 태연 언니가 제 노래를 스토리에 올려주신 거예요. 그날은 진짜 미소 지으면서 잤거든요. 섭외가 들어온다면요. 일단은 태연 언니가 나오는 놀라운 토요일에. 아니 저도 채널을 다 보거든요. 진짜? 네. 킹 받고 싶어가지고. 항상 킹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. 원래 근데 좀 거칠게 해야 되지 않아요? 원래는 거칠게 반말로 막 하면서 좀. 시원하게? 반말로 해봐. 반말로 해버려. 반말 한번 해봐. 야, 야, 태연. 너 죽었어. 나 갑자기? 무뚝도 없이. 무뚝도 없이. 야, 야 큰일 났다. 살인예고. 너희 안 가. 살인예고. 아니, 여기 네 거를 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. 아니야. 조리조리가 지금 많이 안 봤어. 살인예고를 갑자기. 썸네일만 만들어서 항상. 오케이, 오케이. 썸네일요. 민호이 씨는 어떻습니까?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약간 재즈 이런 걸 했었거든요. 재즈에 그 약간 스캣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걸 제가 듣고 다 글로 썼어요. 그래서 약간 자신 있지 않을까. 스캣을 받아들고 있던 것 같아요. 김도현 씨 스캣 뭔지 알아요? 모르겠습니다. 모르는 사람 많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. 약간 재즈에 모여서 among the stars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간주쯤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거예요. 뚜기 좋았는데. 가사를 안 들려도 약간 들리는 대로만 써도 도움이 되니까 그대로 스케치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스케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스케치 또 배웠다 배웠어.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. 나 또 배웠네. 난 스케치로 들려. 스케치 배웠네. 받아줘. 귀를 여시고 나오 전주 나오고 띠띠띠 다음에 여기다 쓰시다가 옮겨 적으면 돼. 한 번밖에 안 들려주는데. 옆에서 계속 말 시켜요. 그만 좀요. 아니 내가 여기서 뭐 받아 적으면 돼. 그래서 계속 옆에서 한 번밖에 안 들려줘. 한 번밖에 안 들려줘요. 한 번밖에 뭐 계속 이러고 있을 걸. 몰라. 보고 오셔야 돼. 혼란스러워요. 친절하게. 친절하시다. 다 알고 오셨어요. 그걸 알고 왔어요? 알고 왔어요. 모르는 거 물어봐요, 그러면? 알겠습니다. 오지라. 제발 뭐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벌짓은 마세요. 아니, 눈빛 느낌 있잖아요. 이거 궁금해하시고 이거 모를 수 있다. 제가 예측으로 대답해드려요. 지금 민호이 자제한. 벌써 킹 받은 것 같거든요. 그래요? 예, 급하게. 좋은 현상이에요. 괜찮아요. 가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. 가고 싶은 대로 다 해요. 천영의 드로우아웃. 이제 오늘 초대 손님들 스케조의 자존심. 민호이. 세상에. 오픈! 아니 앞에는 약간 사랑해 사랑해 약간 그치? 이런 거였고 마지막에 웃는 것 봐 이렇게 들었거든요. 모두다. 죄송한데 본인 패드만 이렇게 돌아가 있었나요? 그건 아니죠. 워낙 그 정도 하게 해줘. 원샷이 누군지 오늘은 다 적으세요. 누가 원샷이 나올지 몰라. 오늘은 진짜 깜짝 놀라지 마라. 주유재 씨 벌써 적었고요. 민호이도 적습니다. 자 현영도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 원샷 보여 주세요. 누굽니까? 누굽니까? 가장 많이 맞춘 분 원샷. 오늘 나 맞추잖아. 민호이의 마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요거만 들으세요. 민호이. 왜? 깜짝 놀라. 만약에 화가인데 네. 내가 생각한 걸 모두 다 그렸는데 이미 네. 다 그리고 털었다? 네. 털었는데 나는 너한테 반해서
떠날 수가 없는가 봐. 아, 반에서 떠날 수가 싹 다 뜯어 고치자고요? 네. 나는 내 너의 반에 떠날 수가 없는가 봐. 근데 그러면 글씨 글자 수가 안 맞는데. 지금 지금 글자 뜯어 고치기에는 지금 탱구와 지금 신동엽 네. 씨가 계속 안절부절. 니노이 계획대로 네.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. 열받게 하고 있어요. 극소수의 의견입니다. 니노이의 글이 아예 지금 메인판에 옮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. 멋살도 뭘 동현이 위로합니다. 동현이. 어? 좀 힘드니까 약간 동현이 쪽 바라보는데. 우리 안 쳐다봤는데. 잘 안 보니까. 우리 안 쳐다봤는데 거의 쳐다봤어요. 동현이 형 쪽으로 싹 힌트. 오픈! 자, 여섯 개의 힌트가 떴습니다. 민호이. 저는. 네. 저는 아 초성? 초성. 초성. 아 초성을 한번 시원하게 보고 싶다. 어느 부분? 마음 쪽 아닐까요? 마지막 부분인데 마음이냐 반해냐 떠나리냐. 아 본인 거를 또 끄집어냅니다. 밀어넣고 싶대요. 본인 거 끄집어내서. 반해가. 반해를 확실히 들었거든요. 오케이. 반해? 약간은 좀 고집스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예예. 예. 마음을 같은데? 마음을. 마음을. 자 민호이 씨 얘기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? 반해가 있나요? 아 너의 반해는 맞고. 반해는 맞고. 모두 다 그렸는데가 아니라 모두 다 했는데 약간 이런 거였어. 야 이거. 야 민호이 형 지금 신동엽 씨 탱구 동생 킹 받았어. 제가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. 네. 제가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저도 방해라고 들었거든요. 방해. 네. 아 소라게 씨도 방해를 들은 거예요. 방해를. 저 지금 민호이. 생각났어요. 나는 너의 방안은 뭐? 그릴 수가 없는가 봐. 나도 저도 방을 들었어요. 방을. 저도 방을 듣게 되는데 왜 이상한? 나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상한? 방안은. 아 탱구가 이걸 적어요. 드디어 민호의 마음을 받아줍니다. 마음을 확실한데? 근데 나도 민호의 마음을 받아줍니다. 말 너무 잘 듣는데? 아이고 야 먼 길 간다. 두 글자 안에 찍어서 맞추자.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실. 일단은 2차 시도 갑니다. 뭐지? 아 안 돼. 정답 좋아요. 강해. 민호의 출발합니다. 민호의 정답 쪽으로 출발했어. 근데 나머지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은데. 자 적어주세요. 자 민호이는 떠날 수가였지만 많은 폭풀이다 폭풀. 고집쟁이 고집 특집에 모셔야 되겠네요. 장수장이 강하신 분에. 아 이대로 갑니다. 을만 바뀐 거라고? 아까랑 을 하나 차이예요. 마음을? 근데 마음을? 근데 우리가 이러고 찝찝하게 구는 걸 보면 누나 그치? 정답일 수도 있어. 그런가? 우리가 찝찝하면 정답인가? 정답일 수도 그래. 있어. 조용히 있으면 잘. 불러 주세요. 참 이상해. 내가 생각한 걸 모두 다 그렸는데 참 슬픈 게 노래 잘하신다. 나는 너의 마음을 그릴 수가 없는가 봐. 잘하십니다. 오늘 다 게스트가 다 노래 잘하니까. 잘한다, 잘한다. 박자. 좋아해요. 너무 좋아. 건치다, 건치. 너무 좋아. 건치다, 건치. 내 노래잖아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다시 나오는데 뭐야라고 한 사람 처음이에요. 우리가 재미없다. 할 수 있다. 오픈. 이게 뭐야? 변태지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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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. 변태지키다. 변태지키다. 네, 왜 지켜?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이 펼쳐집니다. 결승전은 민호이와 주제와 민호이가 펼칩니다. 과연 마지막 하나 남은
어디 가세요? 제가 맞출 거기 때문에. 진짜 상상도 먼저 나와 있습니다. 두지 안 나와요. 상상도 못한 그림. 상상도 못한 그림. 오케이. 상상도 못한 그림. 자 갑니다. 초성 오픈. 자 뭡니까? 오케이. 자 뭡니까? 오케이. 자 민호이. 우재. 우재. 허수아비 어르신. 허수아비 어르신. 실패. 깜짝이야.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. 출연진이 또 우재 나왔어요. 여기 나오자. 주인공이 계시네요. 오케이. 여기 나오자. 주인공이 계시네요. 오케이. 화성인 바이러스. 뭐라고요? 화성인 바이러스. 와. 와. 진짜 오모. 아니. 정답입니다. 이렇게 옥수수를. 아, 너무 너무 말랐어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극적으로 민호이가 못 먹게 됩니다. 정말 모른다. 정말 몰라. 먹고 살기 힘드네요. 민호이 바스판 오픈. 자 들리는 대로 스케쳐. 제가 이거 스케쳐를 그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. 이거 똑같이 부르셨거든요. 해보세요. 니네가 까때물이 안 나오 이랬거든요. 이제 운명은 민호입니다. 민호이. 자 그리고요. 제가 일어났다. 아마 아 이거 진짜 어서 안 한 거거든요. 진짜 부끄러워서 혼자서만 하는데. 네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딴 데서도 안 했던 거고. 절대 안 했고. 본인 좀 창피한 거예요. 너무 부끄러워. 자기 발상. 이게 지금 부끄러워요. 전혀. 음악 플레이. 네 고객님 지금 들어오시면은 마스크 팩 원 플러스 원 하고 지금 방문만 하셔도 제가 지금 마스크 팩 그리고 사은품이 담겨있는 요 상자 지금 방문만 하셔도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를 드리거든요. 네 고객님 들어오세요. 아, 마스크 있어요? 네 마스크 있어요. 지금 가시면 되고요. 마스크팩 가져가시면 되시고요. 가져가시면서 오늘 지금 세일하고 있는 상품 여기까지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박 이거. 진짜 인정. 뭔가 했어. 해플레이. 야 최고였어. 뭔가 했어. 이걸 집에서 혼자 한다는 거 아니야? 음악 틀어놓고.